네, 큐브 엔터 보고 계신데요. NFT 관련한 사업 진출 기대감 좀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NFT 관련주들이 좀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큐브 엔터죠. 네. 큐브 엔터 같은 경우 JYP 엔터에서 이제 소속돼 있는 그러한 엔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이러한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NFT화로 진출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어느 누구도 이쪽으로 진출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적절하게 잘 맞춰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또뭐 현재 지금 NFT로 플랫폼화하고 있는 업체도 또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큐브 엔터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대형 기획사들이 이렇게 자회 사단에 있어서 NFT를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 조건 씨나 박미선 씨뭐또 여자아이들의 소속사인 것 네. 같더라고요. 뭐또 최근에 이제 더 샌드박스하고 메타버스 논 소식에 좀 강세를 연일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큐브 엔터 좀 기술적인 분석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테마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매수 관점의 접근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쏠림 현상들이 이제 지극히 나타나다 보니까 이쪽으로 현재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따라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주변주들이 대부분 변동성들이 시작이 됐죠. 따라서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뭐 이것은 유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따라가서 현재 지금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은 쉽지 않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반면에 서둘러 파실 수는 없고 오히려 보유자의 영역에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